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역사적인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길곡 초등학교 총동문회 우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온 삼라만상의 삼신들이 다 도와주는 이렇게 비가 온다고 소리치던 날 이렇게 쨍쨍하게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도와주는 날씨가 부조를 해주는 길곡 초등학교 총동창회 이게 하늘이 내려주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해주느냐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이 내린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뭐시각하고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예. 자, 배꼽에 힘 주시고 시작. 멋있어요. 예. 아니 형님, 이걸 움직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그렇지. 아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식이 이용식이 드디어 섹시한 몸매로 나타나십니다. 와! 오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터널을 뚫고 보식이가 드디어 KTX를 타고 밀양역에 도착을 해서 밀양역에서 차를 타고 달려서 오니까 이렇게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곳. 조금 아까 점심을 얻어먹었는데 어머 세상에 무슨 국인지 몰라도 세 그릇을 쳐먹었습니다. 예. 오늘 저에게 점심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불러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인사 받으십시오. 이야, 정말 오늘 길곡 초등학교 졸업생들 오늘 주관이 34회 학생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아 여기 다 이름표를 또 붙였네요. 여기 보니까 아주머님들, 여학생들 보니까 파마도 잘 나오고 어쩌면 염색들도 잘 나왔어 그냥. 에? 그리고 이야 이 아저씨는 얼굴 색깔이 완전히 변광세네. 그냥 시커머스리 해가지고 이 아저씨는 또 하얗게 쉬었어. 그냥 우리 그냥 장인어른이 왔어 그냥. 아이고 장모님 어서 오시고. 그저 그냥 이 동네 어머님들은 이렇게 족발을 좋아하고 어서 있어. 이 엄마는 어떻게 햇빛에다가 머리카락 다 색이 바랬는지 그냥 노란해. 어서 뽀글이 파마 어서 있어. 근데 이 동네는 미장원이 한 군데요. 여기 미장원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지 헤어스타일이 똑같아. 똑같죠. 그렇지. 원장이 한 사람이니까. 아이고 여기 또 그래. 아 저기 우리 어머님들이 그래 그치 이수키 어머니 33. 저 누부야 악수를 하려면은 예. 밑에서 앵기발을 딱 찍어가지고 해야 돼. 왜냐하면 형님이 숙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앵기발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아 까치발을 까치발 이 동네선 앵기발이라고 그래? 그렇지. 나 별걸 오늘 다 배워가네. 알았어. 내일 아침에 KBS 아침마당 생방송 맞아. 그렇죠. 앵기발을 전 국민한테 가르쳐 줄 거야. 오케이. 저걸 이렇게 들면 앵기발. 앵기발. 지금까지 난 까치발로 알았는데. 그렇죠. 여기 오니까 앵기발로. 그런데 이게 앵기발의 경상. 이야. 오늘 이렇게 또 그동안 43년 동안 보시기를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찔러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렇게 또 학생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네. 한번 전부 나와서 이 시간에 춤 한번 추면 아 멋지죠 본인 수명에다가 10년은 더 살 수가 있어.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지금 나와서 춤을 추면 관절, 신경통, 근육통, 류마티스 다 날라가. 맞습니다. 알았지? 예. 제가 안내 말씀드릴게요. 예. 관절통, 신경통, 류마티스 있는 분 없는 분 상관없이 아무나 우리 여기 모든 동문 여러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1번 갑시다. 음악 1번 갑니다. 둥지 음악 살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올 줄은 내 꿈에도 몰랐다. 아이고 여러분요, 지금 나오신 분들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예, 맹피할 때는 에코를 빼주시고. 예. 아이고, 예. 여러분들의 보시기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길. 색소폰으로 연주해드릴 노래가 시계 바늘. 이 박사님 수고하셨어요. 잘 가세요. 예, 음악 올려주세요. 옛날 노래를 한번 갑시다. 울건 없는 박달재 갑시다 그냥.